양심이 하느님인 줄 알고 양심한테 바로 물어보시라. 양심의 신호가 계속 들려오는데 왜 이건 무시하고 아버지 찾냐는 거죠. 지금 이거 사실 이거 갖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마음에서 찜찜찜찜찜찜 아버지가 찜찜하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신데 그 찜찜의 신호를 무시하면서 아버지 갖고 싶습니다. 답을 주세요. 찜찜찜찜찜찜. 아버지 이러지 마시고 답을 주세요. 양심 가만히 있어. 아버지 아버지 얘기 좀 들어보자니까 아버지 하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양심보다 먼저 우선시하게 되면 다 망치게 됩니다. 양심이 신의 소리라는 거 우리가 무시하는 한 인간은 자기만의 편견에 몰두하게 돼 있고 예,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계시를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IS 그 친구들도 계시 받았다고 할걸요? 그러니까 그런 계시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양심이 안 맞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교 가도 윈 사람들은 양심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100% 사기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바로 직접적인 소리입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들은 다 왜곡된 소리들이에요. 여러분 무의식에서부터 왜곡된 소리예요. 하나님 계시가 이거 찜찜하다고 하면요. 여러분 에고가 저 내면에서 갖고 싶잖아요. 왜곡시켜요. 아, 지금은 갖지 말라고요? 막 자꾸 사기칩니다. 그럼 내일 다시 기도드릴게요. 찜찜하다고 아무리 울려도 계속 자기 위주로 해석해요. 그것도 일도 아니에요. 살짝 돌리는 걸. 갖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갖고 싶으면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제가 뭐 아버지가 봐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할 거예요. 찜찜하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 그렇게 안 들을 거면 뭐하러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고 기도드린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답을 간구한다고 하냐는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고등종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답을 여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답이 나오나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우리 기도가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해서 답이 안 나와요. 근본적으로 기도는 양심한테 드리는 거고 훌륭한 기도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 소리 말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는. 그래서 몰입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선정을 통해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정의로워지라고 하는지 어떻게 예, 예절을 지키고 예, 인욕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성실하게 정진하라고 하는지 양심에서 더 힘을 내라고 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하는지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요. 내면은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찜찜하다. 자기 욕심 내려놓고 상황을 보면 보여요. 이걸 내가 가지면 큰일 나는 물건이라는 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안 보여요. 내가 이걸 가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계신 분한테는 다른 게안 보인다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려면 먼저 깨어나질 못하면요. 몰라 괜찮아를 통해 깨어나질 못하면 나머지 소리는 다 이게 그냥 수작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이미 갖고 싶다는 욕망을 세워놓고 갖다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분석을 해도 다 왜곡되죠.